다음 소식입니다. 오미크론에 대항하기 위해 개량된 동절기 추가 백신 접종률이 답보 상태입니다. 오늘부터는 청소년도 접종 대상인데요. 이 방역 당국이 추가 접종 집중 기간을 연장하는 등 접종률 제고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정창영 기자입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자율 전환이 논의되고 있지만 코로나 위협은 여전합니다. 코로나19는 지난달 말까지 다소 주춤하다가. 이달 들어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동절기 추가 접종률은 전국 평균보다는 높지만 올라갈 기미가 없습니다. 방역 당국은 오미크론에 대응하기 위해 개량된 이가 백신의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동절기 추가 접종 집중 기간을 연말까지 2주 연장했습니다. 재 유행에 진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3개월 이전에 코로나 19에 감염되었거나 예방 접종을 맞았던 분들은 반드시 동절기 코로나 19 추가 접종도 안심하고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방역 당국은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백신 접종 대상자도 만 12세 이상으로 확대했습니다. 도내 연령별 확진자를 살펴봐도 10대 발생 비율은 12.7%. 다른 연령대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종에 대해서 감염률이 한 3배에서 5배 정도 높은 것 같아요. 재 감염률이 청소년들이 한 1.8배 정도 높은 걸로 돼 있습니다. 고위험군, 특히 이 폐질환자든지 면역 저하자들인 우리 청소년한테 좀 적극 권고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개량 백신은 누리집이나 1339 콜센터를 통해 사전 예약할 수 있고 자녀 백신을 예약하면 당일 접종도 가능합니다. 지원뉴스 정창용입니다.